신라면이 최근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조사 결과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약진으로 두 단계 내려오긴 했지만요. 상위권 10위 중 유일한 라면이고 코스피 시가총액 11위인 네이버마저 눌렀습니다. 증권가도 농심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IBK 투자증권은 하반기 해외시장 성장으로 호실적이 기대되고 2분기 마진율 하락 우려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면서 농심의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농심 목표 주가를 6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가 중에 최고가입니다. 해외 법인 실적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늘어나는 국내외 라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발표했는데 이게 기대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산하에 올리는 신라면 매운맛이 농심에 대한 투심까지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